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림을 정말 못해요. 맛있어요? 죽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버렸습니다. 또 오빠? 근데 여기서 피가 칼칼 가라. 어때? 피 분장한 소감은? 찝찝해요. 찝찝해요. 좀 이따 푹 자. 이걸 버리고 가야 연습했어. 뭘 했어? 뭘 연습했어? 축하합니다! 진격이 끝났다! 와, 뭐야? 좋아요 몇 개야? 9억 9,999,999개. 좋아, 10억개네. 오빠 이거 멘트 봐주세요. 멘트 뭐게요? 멘트 축하 방식 거절해도 상관없고. 그걸로 해야지. 있는데? 프린세스 메이커. 원래 그거 생각했다가. 오빠 축하드려요. 오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연습생으로서 한준경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또 한준경의 성격을 살짝 얘기하자면 자칭 얘기해주세요. 더 궁금해졌어요. 자칭 할 수 있어. 자칭. 네. 자칭 이정씨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소개할 만큼 직설적인 성격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녕, 나영준. 뭔가? 젊은 대표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그 전과 다른 느낌의 대표를 또 연기하고 싶어서 연구를 또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염 가수는 민혁의 프로필입니다. 당사자가 인정을 했네요. 이 정도면 너무 만족하는. 신족합니다. 한국가요. 30일만 나오네. 제가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래도 이거 그림 약간 매긴 것 같은데. 종근 형의 첫인상 깔끔 젠틀맨. 아... 이거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넷플릭스에서 받은 선물꾸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넷플릭스 셀러브리티라는 시리즈를 함께 작업하게 돼서 네, 6월 30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네, 저는 벌써 한 3번 정주행했습니다. 만약에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지금 당장 넷플릭스로 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발표회를 하러 갔다 왔는데 넷플릭스에서 함께 작업한 배우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받자마자 아 드디어 이거를 나도 받았구나 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유튜브 채널에 함께 언박싱을 하고 공개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 또 참아서 리본 채 그대로 잘 모시고 왔습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뭐가 들었을지. 네, 이렇게 일단 다 꺼내봤는데요. 아 제일 큰 것부터 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안 끌어안고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오, 이쁜 유리컵. 아, 이게 위스키 얼음 틀이래요. 얼리고 그 얼음을 여기다 넣고 위스키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대왕 텀블러입니다. 대용량. 요즘 유행하고 있는 텀블러 같은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텀블러가 돼요. 깨야 넷플릭스. 슬리퍼도 있네요. 아 귀여워. 어 이건 뭐지? 가운인데? 샤워하고 딱 나와서 넷플릭스 가운 입고. 이게 뭔지 궁금하네. 캠핑용 테이블. 아 이거 못 참지. 바로 뗍니다. 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마지막 캠핑 체어래요. 세트네. 아무튼 처음으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주신 이 선물들을 언박싱 함께 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 너무 감사해요. 셀러브리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한준경도요. 안녕. 감사합니다. 두둠. 언박싱 기다리는 우리 치치. 제가 삼각대가 없어갖고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흔들려요. 촬영 불가능합니다. 안 돼! 지치야 내려가. 어 흔들려 흔들려. 이거 촬영해야 돼 지치야. 내려가줘 제발. 지치야 여기 흔들려요. 옳지. 지치야 어 너 거기 앉아야 되는데. 어, 고마워.